두 번째 녀석의 가조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한번 만들었던 킷이지만 다시 만들기 전에 가조립을 해봅니다. 워낙 잘 나온 킷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만 작업을 해주면 무리 없이 조립 및 도색 그리고 완성이 됩니다. 몇몇 부분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약간 조립이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만 잘 극복하면 멋지게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일단은 집에서다가 최근에 만들어내는 킷들이 상당히 디테일도 훌륭하고 조립성도 좋은 편입니다. 대신에 잘 뽑은 대신에 너무 얇은 부품이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붙이실 때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최근에 만든 몇몇 집에서다 제품 중에 부품 자체가 너무 가늘어서 부러뜨린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가조립을 해봤고요. 먼저 가조립했던 나팔수의 킷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. 근데 약간 나팔수의 킷이 조금은 커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. 길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인데 일단은 둘 중에 하나는 날개를 접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생각이고요. 또 하나는 날개를 편 상태에서 바람하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전체적인 부품의 얇기는 확실히 원조가 낫습니다. 일단 이렇게 가조립을 해봤고요.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